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정은별, 박경림, 최윤선, 배혜림, 김두나랑 선수가 광주대학교의 베스트5 나예슬, 이현경, 김보현, 서지수, 강유림 선수가 오늘 지난 극동대전을 통해서 조금은 좀 벗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내줬고요. 골밑 2점. 네. 광주대학교 연속 4득점 첫 번째 득점으로 올라갔고요. 나예슬 파고들었습니다. 이거는 좀처럼 보기 힘든 더블 클러치 선수였고요. 최윤선 뒤쪽으로 박경림 안쪽 김도랑 파고들었습니다. 김도랑 좀 떨고 났고요. 그렇죠. 수원대학교도 초반에 살짝 집중력이 밀리면서 어려운 모습도 있었는데 최윤선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박경림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나예슬 페인트 존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공격입니다. 리바드 따냈고요. 김두나랑 다시 한번 페인트 존에서 두 명 사이에서 득점 성공. 김두나랑 선수가 좀 전반기에는 갔던 패스였고요. 선수들이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마음이 앞서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다 따라잡았죠. 오랜만에 저희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기 좋은 줄 것 찾고 있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남겨놓고 두 점 떨고 놓습니다. 강유림 반대 박경림 수익 좋았죠? 그렇죠. 박경림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양팀의 팽팽했던 균형 그렇죠. 박경림 선수가 깨고 있습니다. 샤클락 4초, 3초, 2초 하지만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박경림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그대로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본인이 지금 한 선수가 볼을 잡으면 두 선수, 세 선수 결국 이렇게 양 팀이 그만큼 좀 패스가 모자라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강유림의 두 점 들어갔고요. 홍채리 막아서고 있고요. 박경림 여의치 않습니다. 오른쪽 코너 선택 그대로 점퍼 깨끗합니다. 좋았죠.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 1, 2쿼터에 굉장히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3, 4쿼터가 조금은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박경림의 인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배림 공격이 그렇게 정렬되지 않을 때는 최윤선 직접 돌파 두 점 성공. 괜찮겠죠. 외곽수비 지원을 해줘야 경기가 좀 원활하게 풀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외곽수비는 김보현 선수 직접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나랑의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윤선의 점퍼 두 점 깨끗합니다. 수원대학교는 정말 침착해졌죠 이제. 하이피스트를 좀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왼쪽 코너 선택 김보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사실 김보현 선수가 지난 이현경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김보현이죠. 다시 한번 김보현의 석점 터지고 있고요. 그렇죠. 김보현 선수의 또 3점슛이 크게 한번 휘저어봤고요. 올라가면서 바스켓 원 바스켓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 바깥쪽 때려줬고요. 최윤선의 탑 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의미 있죠? 좀 감히 하면서 득점에 대한 확률을 좀 높였고요. 김도나랑이 오늘 페인트 존에서 많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베이림 선수가 없었으면 공간이 조금 더 최윤선의 점퍼 성공. 박경림 최윤선이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는 깨끗합니다. 뭐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면 파고드는 과정 공을 끌어냈습니다. 광주대학교 빠른 그쵸. 패스 서지수 서지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턴오버는 바로 역수 오픈 찬스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배림 아까 1분 43초가 남아있는 시간적으로는 적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플레이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박경림 바운패스 밀어놓고요. 최윤선의 석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축포네요. 자축포. 박경림 공을 끊어냈습니다. 광주대학교 김보현 레이업 성공.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진짜. 네. 김준아랑의 왼쪽을 파고드는 장면이 네. 있었고요.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아, 수원대학교가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언유지어한 수비를 좀 해줬고요. 네, 네 있습니다. 광주대학교로서는 조금 아쉽죠. 네, 수원대학교는 오늘 승리로 정규리그